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폴리스를 만들어라. 코라, 제국의 번성. 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코리아 보드게임즈에서 2, 3월 신작 기획전을 통해 코라, 제국의 번성이 한글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2022년 3월 4일까지 진행하고 가격 혜택은 3월 7일 오전 9시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코라, 제국의 번성은 할인가 47,400원에 판매하고 있고 메탈코인은 16,000원입니다. 기본판과 메탈코인을 합해 코라 세트로 59,4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메탈코인은 뭐 없어도 되기 때문에 구입한다면 기본판만 구입할 것 같네요. 제가 여러 메탈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돌려쓰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메탈코인 없는 분들은 1원, 5원, 10원 단위 정도로 파는 메탈코인을 잘 보고 있다가 예쁜 거 아무거나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나오는 보드게임 메탈코인에 대한 욕심이 조금은 사라지거든요.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코라 제국의 번성은 2인에서 4인까지 함께 즐길 수 있고 플레이 시간은 75분 정도 소요되는 전략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들은 고대 그리스에서 폴리스라고 불리는 여러 도시국가 중 하나의 수장이 되어 성장시키는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문명을 개발하는 게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메커니즘을 간단히 살펴보면 주사위 두 개를 굴리고 나온 눈의 수에 따라 손에 들고 있는 카드 중 두 장을 사용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면서 철학, 인법, 문화, 무역, 군사, 정치, 개발 행동을 할 수 있죠. 총 9라운드를 진행하는 동안 한 라운드에 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건 발표를 하는데 보통 여섯 번째 단계인 사건 해결 단계에서 적용이 됩니다. 이번 라운드 사건에 따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사건 해결 단계에서 혜택을 받아야겠죠. 다음 단계로 세금 트랙에서 내 마커의 위치에 따라 돈을 획득합니다. 다음으로 각각 주사위 두 개를 굴리고 나온 주사위 눈금 이하에 해당하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2와 5가 나왔죠. 그러면 이 주사위에는 1번 입법 카드를 사용하고 5 주사위에는 5번 정치 카드를 사용합니다. 시민을 사용하면 주사위 눈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는데 내 카드 두 장 중 번호가 낮은 0번부터 오름차순으로 행동카드의 효과를 적용합니다. 이 카드의 효과가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동시 진행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전, 경제, 문화, 군사 중에 원하는 것을 하나 향상시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제 사건 해결을 하고 마지막으로 업적을 달성한 플레이어가 있다면 달성하고 여기 두 가지 중 하나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동시에 업적을 달성한 플레이어들은 모두 혜택을 받지만 다음 라운드에 그 업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 라운드에 진행되는 것을 쭉 살펴보았는데 딱 드는 생각이 동시 진행하면서 자신의 도시를 성장시키는 전략 게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인터랙션은 동시 진행하는 것만 봐도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마지막에 업적을 들어가는 타이밍과 행동에서 군사 카드를 사용하여 토큰을 먼저 선점하는 정도 견제 요소가 있겠네요. 여기 게임 특징에서도 거의 대부분 모든 플레이어가 동시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음 특징을 보면 역사적 요소,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 말까지의 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실제적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게임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카드의 효과나 폴리스마다 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납득이 되는 효과라면 역사적 요소가 보드게임에 잘 녹아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역사적 사실만 갖다 붙인 결과라면 좀 아쉽겠죠. 구매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더블레이어와 트레이. 더블레이어는 진짜 플레이할 때 편해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는 카드 프로텍터를 꼈을 때 안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트레이를 버리고 따로 정리함으로 보관하긴 합니다. 여기까지 게임하는 방법이나 특징을 살펴보았고 기대되는 점을 보도록 하죠. 사실 이 게임의 단점에서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게임, 일명 벽게임일 것 같은 부분이 저에게 아쉽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메인보드판을 보시면 각종 트랙과 개인보드판의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메인보드판의 트랙으로 자신과 다른 플레이어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개인보드판들도 보면 업그레이드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도시를 발전시키는 게임은 맞지만 다른 도시들의 상황도 체크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내가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플레이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발전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 부분은 저에게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카드 종류와 효과들에 의해 어떤 콤보를 줄 수 있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업그레이드 부분도 보면 경제, 문화, 군사 중 내가 주로 업그레이드한 분야에 따라 발전 방향이 달라지고 다양한 태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구매를 멈칫하게 하는 요소를 보도록 하죠. 앞서 살짝 언급한 것처럼 약간 혼자 하는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취향은 사실 아니긴 합니다. 보안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막 하는 게임은 좀 그렇죠. 그리고 주사위 눈금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이 약간 답답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시민을 사용하는 것으로 주사위 눈금 보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 시민이라는 자원을 소모해야 하는 것이고 주사위 운이 너무 안 좋으면 계속 힘들겠죠. 따라서 나온 주사위 눈의 수에 따라 내 전략을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느낌? 눈금이 높을수록 좋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여기 0번 카드부터 6번 카드까지 카드 효과들이 얼마나 차별점이 있는지 밸런스는 잘 맞았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모르기 때문에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모르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구매를